안녕하세요. 초록플라워입니다. 꽃이 화사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꽃봉오리 한 개씩 남아있고, 오늘 다 폈어요. 한 개씩, 두 개씩 꽃봉오리 있고, 얘들이 자넷입니다. 자넷. 향기로운 자넷. 꽃 색감이 너무너무 화사합니다. 그리고 자넷이 꽃이 엄청 오래 가요.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한두달 갑디다. 이렇게 꽃봉오리 있는 거 이제 거의 오늘 폈어요. 이렇게 한 개씩 남아 있기도 하고요. 자넷 이렇게 생겼고 향기도 좋고요. 꽃도 오래가는 자넷입니다. 얘는 얼마냐면요. 25,000원 자넷 글자가 이렇게 있고 25,000원입니다. 꽃이 보통 3개, 4개, 아, 거의 4개씩, 3개. 얘는 5개 달렸어요. 이건 4개. 얘는 3개, 3개인데, 꽃대는 3대인데, 제가 자구가 촉이 제일 많아서 데려왔어요. 꽃은 3개인데. 자구가 제일 많아서 데려오고요. 조심조심. 그리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촉은요. 꽃이 다 4개씩, 얘는 5개고, 4개씩 올라왔어요. 자넷. 너무너무 예뻐요. 향기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풍란. 풍란을 보시면 꽃대가 지금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요 꽃대 떠오르고 있고, 얘는 어머 세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풍란이 밥이 많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끝내줍니다. 보시면 뿌리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아주 멋있는 거죠. 향도 너무 좋고 얘가 얼마냐면요. 풍란 29,000원이에요. 얘도 여기 지금 꽃봉오리 나오고 있고, 여기 꽃대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꽃대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밥은 다 좋아요. 이렇게. 밥은 다 좋고, 얘는 밥이 제일 많은데, 지금 꽃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지, 밥이 제일 많길래 데려왔어요. 풍란. 얘는 밥이 엄청. 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게 키가 있습니다. 조금 키가 있어요. 29,000원이고 풍란이 얘들은 오래 자라서 이렇게 크고요. 작은 거 요런 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풍란. 얘들도 부작해 놓으면 진짜 예뻐요. 얘도 좀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릇이 지금 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예뻐요. 파릇이. 얘는 4만원 드려요. 4만원. 얘가 48,000원인데, 비슷한데 얘는 48,000원 들어왔고요. 이거는 제가 키우던 거 4만원 드려요. 촉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파릇이 알바. 파릇이 알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은 있고요. 노빌리에 얘는 이제 한개 남은 거 나갔고요. 얘는 다 나가고 마지막입니다. 얘가 마지막인데 촉이 열려 나오고 있는데 얘는 주문 받은 거고요. 어머야. 이렇게 해서 여기 디체오이디스가 여기 48,000원 꽃이 졌어요. 48,000원이고, 얘두 개는 제가 좀 키워야 되겠어요. 조금, 아니면 저렴하게 드릴게요. 똑같이 5만원에 데려왔는데, 조금, 꽃이 지면서, 이렇게, 조금 얘보다는 부실해요. 두 개가. 그리고 차밍누비 분도 있고요. 이렇게 분이 있고. 카톨레아 미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카톨레아 미소.
이런 거는 좀 싸게 드려요. 갓 마리포사. 마리포사 꽃 이쁘죠? 마리포사. 마리포사가 33,000원 있고요. 같은이 여기 있네. 같은 38,000원. 같은 이렇게 두세 개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금상이 진짜 예쁜데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금상이 색감 진짜 예쁘죠. 밥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금상이 예뻐요. 금유황도 있고요. 금유황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유황 색감이 이렇게 지금 밖이라서 색이 화사하게 나오네요. 해가 떠서. 그리고 이게 얘들이 이제 꽃이 지네요. 부용색화. 이거는 성희가? 이거 뭐지? 성희인가? 성희입니다. 잠시만. 거꾸로 꼽혔나, 명찰이. 꽃다친다. 성희 이렇게 있고요. 성희. 부용색화가 어디 갔지? 이게 부용색화네. 꽃이 지고 있네요. 부용색화. 여기 지금 잠시 해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한테는 딱 좋아요. 얘는 설주 22,000원이고, 그리고 리카스테, 여기 리카스테 꽃 진거 있습니다. 촉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리카스테 5만원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유니콤 있고요. 유니콤이 3만원 이지 싶어요. 3만원 유니콤. 그리고 얘가 꽃이 이쁜데, 부용색화 지금 피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쁜 부용색화 꽃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부용색화고요. 여기 그리고 청정 이렇게 있습니다. 밥 진짜 많은 거 하나 있고 좀 작은 거 있습니다. 레난티아가 꽃이 요런 색인데 지고 있어요. 꽃이 레난티아. 어제 엊그제 할인했는데 레난티아고요. 얘는 성희네. 성희가 꽃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19만 성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얘가 진짜 예쁜데 코르다타 6만. 너무 더워. 꽃이 나오면 진짜 환장하는데 꽃이 지금은 없습니다. 6만원 키우고 있고. 그리고 체리 부케 꽃 없어도 예뻐요. 체리 부케가 잘안 나와서 이래 나올 때 데려가서 한 번씩 없을 때 찾더라고요. 손님이 체리 부케 꽃이 지기는 졌는데 여기 보시면 꽃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제일 붉고. 이제 그래서 은설 지금 제가 이거 키우던 거 15,000원 반 많습니다. 은설 반 많아졌어요. 제가 키워가지고 6개월 거의 키웠어요. 그때 15,000원 지금도 15,000원입니다. 은설. 파리시 알바 이렇게 작은 거총 나오고 있어요. 36,000원. 이진영 36,000원. 어디 있을 거야? 여기 파리시가 이렇게 예쁘게 촉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굴피도 지금 이렇게 굴피 이렇게
얘는 안 웃으면 말바고요. 파리시 골피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로드게시 하나 있습니다. 로드게시 얘는 이거 플러스타치스 향 끝내주는 플러스타치스 있고요. 초기 두 개에 뿌리가 지금 숭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그리 카툼 아 여기 크리스마스 로즈 좀 저렴하게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꽃 다 졌어요. 카톨레아 크리스마스 로즈 꽃은 지고 있고 이렇게 밥은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로즈 2만원에 다 드려요. 2만원. 그리고 여기 어그리 카툼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그리 카툼 네. 어그리 카툼이 이렇게 세척이 나와서 이렇게 굵어졌어요. 보시면 예쁘게 꽃이 얘가 이렇게 있고 천사 꽃 폈거든요. 천사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꽃이 펴 있고 여기도 촉이 나오고 있어요. 어그리 카툼 그리고 팔카타 팔카타 꽃이 졌어요. 팔카타 그리고 대자금이랑 얘들이 정지송 이렇게 있고 대자금 이건 설주 설주고요. 아 여기 리틀선 리틀선 진짜 많아졌어. 지금 촉이 지금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나오고 있어요. 예, 리틀선. 한 개 남았습니다. 찾아가세요. 리틀선입니다. 이거 주황색 꽃 진짜 이뻐요. 카톨레아. 얘는 뭐지? 아, 이건 크리스마스 로즈. 많아가지고. 여기 대여풍란 있고요. 여기는 옥금강. 옥금강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옥금강 북이란 옥금강 잘 자라고 있어요. 옥금강 있고 얘는 풍란 두 개 심어진 것도 있네. 그리고 얘는 정지송. 정지송 뿌리 난리 났어요. 정지송 정지송 요런 거 13,000원입니다. 뿌리 난리 났어요. 얘는 뭐지? 해왕안. 해왕안도 얘는 큰 거. 아주 큰 거고. 해왕안이 작은 것도 있어요. 해왕안이. 얘는 정지송이고. 작은 거 다 나갔나? 해왕안이 있었는데. 저쪽에 있나? 이거 성이 이렇게. 성이가 꽃이. 아 요렇게 성이 성이입니다. 성이 꽃이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성이. 성이도 좀 특이해요. 잘 안 나와요. 요게 밑에 뿌리가 검정으로 요렇게 흙으로 나오면서요 좀 특이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아 그리고 세로누아 진짜 예쁜데. 세로누아 주홍색이에요. 세로누아 꽃 피면 35,000원 이렇게 있고요. 얘는 뭐지? 아 파이콘볼. 파이콘볼 주홍색 꽃입니다. 파이콘볼 분이에요. 파이콘볼이 분도 있고 굴피도 있습니다. 아 여기 얘도 자라고 있고 골드 브레드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아 이건 뭐지? 아 비올라 알바. 비올라 알바. 오 옆에도 촉이 또 나고 있네요. 비올라 알바. 비올라 알바가 얼마였지 봅시다. 이거는 워크리아나 세미 알바고 한 개 있습니다. 워크리아나 세미 알바 촉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얘는 96,000원입니다. 워크리아는 세미 알바. 그리고 명황금이 얘가 아직 무늬가 안 나오는데 촉이 나오고 있네요. 명황금. 얘가 6만원짜리에서 같이 섞여가 얘는 4만원이었는데 하고 비올라 알바가 몇 개 있습니다. 비올라 알바 여기도 있네요. 촉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올라 알바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늘 데려온 네. 이쁘죠? 감사합니다.